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다리를 높게 들고 상체를 뒤로 하는 0.5 바란스 난도 수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선수들 간의 조화와 일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5명의 선수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안 해본 저희도 느껴지는데요. 코에트 바란스 난도 0.5점의 가치가 주어지겠죠. 교환과 콜라보레이션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수구를 던져서 파트너의 수구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콜라보레이션은 어떤 거죠? 콜라보레이션은 어느 한 선수 몇 명, 한 명 또는 한 두세 명의 선수가 수구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겠죠. 네. 근데 저희가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려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 아름답습니다. 선수들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회전 난도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콜라보레이션 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풍차 돌리기를 할 때는 손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대형의 변화와 공간의 사용, 선수들의 높이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프랑스 선수들도 기량이 급성장했네요. 아주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코에트 난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 네. 아, 마지막에 조금 타이밍이 어긋났는데요. 잘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이었습니다. 단체 경기 시간이 2분 15초에서 2분 30초, 개인 그 경기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더 긴장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좀 되고요. 본인이 실수가 나오면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네. 우선 굉장히 미안해서 심적 부담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자, 한국 성적입니다. 28.008로 11위입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